이게 뭐예요? 이거 아시는 분. SUV에 트렁크 열고 사람이 앉아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가 머리예요. 그리고 이렇게 앉은 거예요. 예, 요 애기 안고 있는 것 같네, 진짜. 요걸 좀더 밝게 보여드릴까요? 요렇게.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? 아기 공룡 둘리? 요리 보고 저리 봐도. 네. 아기 공룡 둘리? 어? 휴대폰 하고 있는 건가? 휴대폰? 휴대폰으로 뭐? 아, 유튜브 방송! 누구야? 도베르만. 도베르만, 도베르만님. 도베르만님. 네, 유튜브 방송. 정답. 이거 보내드릴게요. 이 소화기 두 개. 도베르바님께, 그러니까 연락처를 주셔야 돼요. 그 한문철 TV 라이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드리고요. 안 가입되어 있으면 안 드립니다. 못 드립니다. 야, 유튜브 방송, 유튜브 방송. 그럼 유튜브 방송 보실까요? 유튜브 방송을 같이 보시겠습니다. 자, 저기, 오토바이 있죠? 비상등 켜고 있죠? 이게 뭐 하는 거지? 자, 뒤로 보세요. 예. 뭘 찍는 걸까요? 뭐 하는 거야, 이거? 예. 뭘 찍는 걸까요, 뭘? 저 오토바이를 찍고 있대요. 예. 오토바이를. 그러면서 일반 도로에서 SUV 트렁크 열고 그 뒤에 사람이 앉아 유튜브 동영상 촬영하는 게 이게 맞나요? 지난 4월 19일 강서구 마곡동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. 사고 난건 아닌데 일반 도로에서 일반 SUV가 트렁크 열고 주행하는데요. 트렁크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로로 앉아 있더라고요. 예, 트렁크 맨뒤 끝쪽으로요. 뭐라고 했나 봤더니 그 차량 뒤에 따라오는 오토바이를 찍고 있더라고요. 아무리 유튜브가 많이 활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위험하게 영상을 찍고 그것도 일반 도로에서 일반인이 비상 깜빡이만 킨 채로 저렇게 다니는 게 너무 위험해서 제보하게 됐습니다. 아참, 스마트 국민재보에는 올렸습니다.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위험하거든요. 그렇죠. 그림도 잘 그렸어요, 이렇게. 예. 유튜브 찍는 거야, 이렇게. 저러다 갑자기 급제동 어떻게 될까요? 갑자기 뭐가 또 쑥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. 비상등 켰다고 해서 안전한가요?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보하셨답니다.